아니, 저는 원래 1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10군데 이상 뭐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 10군데요? 10군데 이상씩들 다니신대, 그렇게.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요즘에 네. 그 유튜브 상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많은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점을 볼때 많은 곳을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점 쇼핑이라고 이렇게 점을 보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막 리스트를 적어와. 리스트요. 진짜. 어디 뭐 어느 지역에 누구, 어느 지역에 어떤 선생님, 어느 지역에 어떤 선생님 막 이렇게 해서 예약을 이렇게 딱 하셔갖고 날짜 이렇게 다 예약을 하셔갖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아니, 점집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세요 원래? 내가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아니, 저는 원래 1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10군데 이상 뭐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 10군데요? 10군데 이상씩들 다니신대, 그렇게. 와, 근데 뭐 점사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점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럼 10군데, 20군데 다니려고 해봐. 그냥 한 달에 그게 그냥 다 날라갈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10군데 이상 이렇게 다니면은,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이야기들도 몇 군데는 나오겠죠. 근데 10군데 이상 다니다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때더 헷갈리지 않을까? 한 3군데? 응, 세 군데. 그래도 내가 한 군데 딱 가서, 이제 뭐, 내 마음이 딱 이끌려서 딱 가갖고, 아, 여기다 싶어서, 내가 거기서, 스스로가 정말, 뭐, 내가 큰 결정을 할 때는, 뭐, 여기다 아닌 이상에는, 그래도 한세 군데 정도는 다니시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매화신년은. 내가 정말로, 나랑 뜻이 좀, 내가 갔는데 그 신당이 좀, 나랑 좀, 내 마음에 좀, 내가 갔는데 좀 편안하고, 좀, 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좀 더, 많이 맞고 편안하고 좀 나를 좀 이제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럴 때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세 군데 이렇게 가도, 왜 가도 각기 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실 거란 말이지. 그렇죠. 거의 영풍신점 보시는 선생님들이 뭐다 다른 말씀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뭐그 정도만 다녀도 되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에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쇼핑이라는 말도 단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안 다니셔도 될것 같아. 매화신년 그래도 한 세 군데 정도의 조언 좀 들어보고, 점사를 본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 내가 뭘 하나 정말로 성부를 보려고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정말 내가 다닐 때는 정말로 나를 좀 케어를 해주고 내가 좀 뭐가 문제인가 결정점을 내리려고 다니시는 거잖아. 열 그렇죠. 군데 가면 정말 헷갈리거든. 10군데 가면은.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좀 답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좀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내가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뭔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 정말로 점사보다 인생 상담하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아. 하신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분들도 있다. 왜 선생님은 저한테 뭐 하라는 소리 안 하세요? 막 이래. 근데 시국이 이런데 내가 뭐라고 해? 맞잖아. 근데 그거는 인간 문제는 인간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장사가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지 뭐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시국이 그러거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 여태까지 힘들었잖아. 그런 부분이라면은 정말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매하신려고 그래.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거 아니시라면은 내가 장사가 안 돼. 내가 어저께 10팀 있었는데 오늘 5팀밖에 안 돼. 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뭐왜 이러는 거야? 너무 힘들어. 내가 재작년에는 뭐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했었는데 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내 장사가 안 돼.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점쇼핑하다 보니까 또이 얘기까지 또다 나왔네. 어떻게 점쇼핑 나는 10군데보다는 3군데에서 딱 결정 내리는 게 좋다 하는 게 매화신녀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